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을 일주일에 앞두고 여야 모두 막바지 공천이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은 조혜진 의원이 경남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물난으로 추가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혜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3선에 도전하려던 조 의원은 이번 공천이 최악의 밀실 공천, 보복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인 현역 국회의원을 날리고 2등, 3등, 4등 후보들끼리 경선을 붙이는 것이 공정한 공천입니까? 이로써 경남에서는 박성호, 안홍준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 3명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 중인 5개 지역구를 빼고는 11곳에서 후보 공천을 마쳤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10곳에서 후보 공천을 마친 가운데 닷새가 지나도록 추가 공천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3곳의 후보를 공천했지만 추가 공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은 현역 의원의 추가 공천 탈락이 있는지, 야권은 인물난 속에 어느 선까지 추가 공천이 가능한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